구입할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식점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 손님, 18,000원입니다. 현금 영수증 좀 주세요. 네, 여기 단말기에 현금 영수증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손님, 여기 잔돈 2,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손님, 18,000원입니다. 손님, 사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건값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과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현금 사용은 지출을 통제하기 쉽지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직접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후불 혹은 직불로 거래되기 때문에 지출을 통제하기 어려워 가급적 현금 사용을 권장합니다.